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농민단체들이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은 농촌 파괴라며 영농형 태양광 법안을 제출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업자와 대지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농촌 갈등과 소멸만 재촉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량 과다로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정부의 수급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오늘 전남 지역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쌀 31만 톤 시장 격리와 신곡과 구곡 혼합 판매 근절 등의 수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치의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국산 김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여성 농업인 전라남도 연합회원 50여 명이 직접 농사지은 배추 1,000포기를 김장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민주시민 교육의 하나로 전남의 민주, 평화, 인권 관련 역사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내년 2월 각 학교에 보급될 남도 민주평화길 체험학습 자료집은 이번에는 여수, 강진, 장성편으로 독립운동과 한국전쟁, 5.18 민주화운동 등 근현대사 주요 현장을 체험하며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